내년부터는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한도가 줄어들고 주식 워런트 증권, ELW에 대해서도 과세를 합니다. 또 월세나 교육비 등을 세액 공제받는 길은 다소 넓어집니다. 네, 정부가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이 넘으면 세금을 면제하는 장기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납입 한도가 내년부터는 축소됩니다. 일시납인 경우 1인당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월 적립식이면 월 150만 원까지만 비과세됩니다. 내년 4월부터는 코스피 200 ELW를 매도할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동안 파생상품 중에선 코스피 200 선물과 옵션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왔습니다. 가계소득을 올리기 위한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직전 3년 임금의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경우에만 중소기업은 10%를 세액 공제했는데 내년부터는 임금 증가율이 3.3%만 초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 적용 대상도 넓어집니다.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해도 되며 고시원과 같은 경우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중에선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나 수학여행 같은 체험학습비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그동안 부의 축적이나 상속 등의 목적으로 변질되곤 했는데 앞으로는 출연 재산가액의 1% 이상을 반드시 공익 목적 사업에 써야 합니다. 면세점은 한 개 사업자의 매출 비중이 50%를 넘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매출 비중이 75% 이상이 되면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로 지정됩니다. 이 경우 신규 특허 심사 때엔 감점을 받고 지위 남용 행위를 하면 5년간 신규 입찰이 제한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인공지능과 같은 신성장 산업의 R&D에 대해선 최대 30%까지 세액 공제를 받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해선 최대 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1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2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재경입니다.